결혼 이후 떠난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게 된 수지의 상황이 이어지고 그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게 될 인물이 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가진 무기가 콩이밖에 없는 나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지와 우리의 아이보다 콩이를 더 이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되는 나영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끝이 나는 상황이 왔죠. 그런 상황에서 수지와 우리의 결혼 이후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완벽하게 우리를 버리고 현우를 선택하지는 않겠다 선언을 한 우리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남은 상황이라면 정순정에게 몫을 짓을 한진태의 과거를 알게 되는 상황, 그리고 수지와 아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죠. 특히 주변 인물들 모두가 놀랄만한 장소로 신혼여행을 간다는 상황이 참 인상 깊었고 때문에 그곳에서 더욱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아마도 임신이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우리와 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장 이름을 정하진 않았지만 태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콩이와 같이 수지와 우리의 아이도 태명이나 이름을 갖게 될 것 같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는 수지와 우리의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에게 정말 어울리는 이름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수지와 우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붙여 만든 수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난기만은 우리가 먼저 제안할 이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사람의 이름 모두에서 따왔다는 것에 수지 역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나 싶어 왠지 예상과 같은 이름을 떠올리게 될 우리의 장면이 기대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할 나영의 상황도 예상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영에게는 콩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 같이 미국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수지가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낄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수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더욱더 현성의 가족보다 현우의 가족에게 집중할 마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해할 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회차를 통해 이제 손을 잡기로 한 진태와의 상황이 있으니 어떻게든 마리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진태의 힘을 빌리려 할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예고를 통해 볼 수 있었듯 진태는 마음 한구석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나영과 손을 잡은 척 연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미국으로 떠나게 될 나영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걱정이 되어 나영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녹음 파일을 훔치려 하는 진태의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태의 모습을 나영이 목격하게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진태의 도움도 받기 힘들어질 나영이 될 것 같은데 때문에 수지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답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나영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면 그 순간이 진짜 폭발하게 되는 나영의 시작과도 같은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 마음먹게 된다고 해도 절대 혼자 죽지는 않으려 할 나영일 것 같은데요.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를 또 와이프를 집에서 내쫓아버린 가족들이라며 가족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의 이미지를 넘어 재단 전체의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태가 또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그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죠. 이제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의 임신, 진태의 배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 모습을 보이는 나영의 상황들이 차례대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해당 상황들이 정말 임팩트 있는 상황들로 그려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에서는 수지의 임신으로 인해 나영과의 전쟁이 시작된 상황처럼 우리 역시 엄청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상황, 바로 진태의 과거를 알게 되는 우리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어떤 이유로 인해 진태의 과거를 알게 될 우리가 될지 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해보기 어렵지만 아마도 아직까지 떡밥으로 남아있는 진태의 넥타이 핀의 존재가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선영도 그 넥타이 핀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선영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진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핀을 어떻게든 훔쳐내서 없애버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비운 마당집을 찾아가 그것을 빼내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상황을 만약 선영에게 들키고 마는 진태가 된다면 또 그 핀에 대한 사정들을 다 알고 있을 선영이라면 그 순간이 모든 게 밝혀지게 될 첫 번째 시작이 될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거두었지만 과거 진태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선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의심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선영이 될 것 같고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알릴 선영일 것 같은데요. 나영과 진태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끼어 있다는 걸 수지가 알게 되었고 수지를 통해 그 사실을 전달받은 우리의 상황이라면 핀을 훔쳐가려 했던 그 상황에 대해 바로 이해하게 될 우리가 되겠죠. 그렇게 과거 순정과 진태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우리가 되고 결국 장영사의 도움을 받든 현성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영과 수지의 상황만큼 엄청나게 흥미로운 전개들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상황을 당연히 현성과 마리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더욱 스펙타클한 전개들이 이어질 거고 진태의 만행은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험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인물이 되지 않을까, 가장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태가 무너지게 된다면 진태 역시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나영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 털어놓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미 수지와의 싸움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을 나영에게 확실한 한 방이 되어줄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진태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나영에게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윤자 역시 모든 걸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순간이 되어야 선영에게 사과를 할 윤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도영과 둘이의 상황까지 풀리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후라면 선영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창의 상황이 이어질 테고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 좋은 관계로 풀릴 두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렇게 모든 인물들의 행복한 마지막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딱 한 명, 아이와 아내를 잃게 될 현성만은 암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